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보험조사 판례편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조사 판례 같은 경우에는 1장이 이제 고의사고부터 해서 4장 이제 부수범죄까지 총 4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이제 연수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세부 판례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서적을 정독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책을 구성해 놨으니까 꼭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의사고 볼게요. 고의사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자살하고 살인. 즉, 피보험자 본인이 어떤 혐의자 본인이다. 즉, 본인이 사망하는 거죠. 이제 보험을 들어놓고 자살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그게 자살이나 상해 쪽, 자해 쪽이고요. 살인은 피보험자가 제3자예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죽여지는 거죠. 살인을 당해서 이제 보험금을 편취할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적발 금액이나 인원을 보면은 자살이나 자해 쪽이 더 많습니다. 즉, 제3자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보다는 자살이나 그 자해 쪽이 적발 금액이나 인원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입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적발이나 이제 목적에서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입증해야 될 부분. 두 가지죠. 첫 번째, 피보험자가 사망이 살인에 의한 것일 거. 두 번째, 그 살인이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일 거.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또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내 생명을 끊거나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렇지 않고, 내가 보험을 들어놨지만, 제3자한테 살인을 당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보험금 목적의 살인이 해당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1번, 2번은 다 자백이에요, 자백.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보험금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살해했어.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렇다고 조선시대 같이 주리를 틀어라 할수 없잖아요. 허위 자백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하냐. 이 정황증거. 결국은 정황증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정황증거가. 정황증거는 크게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게 그런 어떤 보험 범죄, 보험 사기냐 볼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2번. 살인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 시기나 보험료, 보험 금액 등의 액수도.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낼까요? 아니죠. 아니. 뭔가 돈 벌려고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요? 아유, 뭐 투자한 것만큼 비율적으로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대부분 단기간 내에 가입을 하고 어떠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겠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이거 말고도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요거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심이 들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요거 1번이에요. 경제 상황입니다. 예.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7, 80만 원 내면 말이 됩니까? 의식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고려했을 때이 경제적 상황이 어떤 범죄에 가장 의심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을 보시고 나머지 3, 4, 5번 같은 경우도 살펴볼 건데 이제 상습적 살인이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사고들 보면은 증거 확보가 어렵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장보다는 화장. 나중에라도 어떤 부검이나 이런 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화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어때요? 아직 사체가 썩지 않았으면은 부패되지 않았으면 어때요? 다시 부검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사고들은 화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런 어떤 우리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그런 사고들에 대한 분석을 한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고액 사고 노린 거는 일단 고의 사고가 좀 많고 약물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그 다음에 허위의 실종이나 사망이죠. 우리 저 조땡땡 씨, 예, 뭐 외국에서 사망한 걸로 시대 사기범. 예. 근데 과연 그분이 돌아가셨을까요? 모르죠.
네. 하지만 어때요? 서류상으로는 사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장례까지 다 치렀다고 돼 있고 하지만 모르죠. 뭐 일각에서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수사기관에서 할 얘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보다 요 형태하고 장소를 잘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형태하고 장소를. 고의, 교통사고나 과거에는 자동차 보험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수단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 어디겠어요? 도로겠죠, 도로. 그래서 고의사고, 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약물이나 흉기로 살인을 해요, 사람을. 사람을, 살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겠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군사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완벽하게 제압하려면은 군사력이 몇 배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가서 초등학생 제압하려면 쉽겠죠. 아, 요즘 뭐 초등학생 크긴 크지만 제압하려면 쉽겠죠. 근데 어른이 가서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를 제압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가 한눈을 팔 때 공격을 해야 되겠죠.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이제 하나 키우고 있는데 뭐 키우는 건 아니고요. 그 녀석이 들어왔지만 그 녀석을 딱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목도리를 딱 잡죠. 방심하고 있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살인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주거지역이겠죠. 주로 잠자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행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고 매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 실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육지에서 실종되면은 웬만하면 찾아요. 예.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예. 맛땡왕. 예. 어제 그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어때요? 이제 시신을 이제 뭐 유기할 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못 찾겠죠. 예. 만약에 저수지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수지가 말라버리면 찾아져요. 예.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바다는 어때요? 바닷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닷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위는 바닷가다. 그래서 장소하고 요걸 매칭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밑에 교통사고는 도로, 살인을 주거지역, 실종은 바닷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혐의자들 보면요, 예, 여기 배우자. 평소에는 어때 우리가 님입니다, 님. 우리 님. 근데 어때요? 점 하나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되겠죠. 돈 받으면 남이에요. 예. 이혼하면 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게 배우자입니다. 그 일가족들이 많고요. 평균적으로 4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했고 6.8건이랍니다. 그 다음에 총 사망보험금 14억. 예. 뭐 예전에 14억이라는 돈이 크죠. 지금도 큽니다. 하지만 이 돈 갖고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뭐 하지만 점점 이제 사망보험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비율은 한번 보시면 돼요. 비율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비율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 밑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의 충돌. 예. 고의 충돌이 뭐 있어요? 자동차겠죠, 자동차. 고의로 충돌. 예. 그다음에 자기 재산 손괴. 그러니까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거에 방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재고품은 잔뜩 쌓였어. 조금 지나면 이거 보관료만 나오고 값을 못 받아. 그럼 유혹에 빠지겠죠. 착착 확. 예. 보통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방화를 많이 하죠. 자기 재물 손괴고 이제 보유불명. 예.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 예전에도 뭐 보유불명 사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유불명 사고 많이 줄었고요. 대신 이제 상해보험 쪽에서는 목불 사고라고 하죠. 옛날에 이거는 이제 뭐 가불이라고도 하고요. 가해자 불명.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또는 이제 요즘은 목격자가 없는 목불사고라고도 하거든요. 실무적으로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고의충돌 볼게요. 고의충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게 많아요. 고가 차량들을 미수선 수리비 편취를 하는 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 대몰이나 자차 둘 다 미수선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자차에 대해서는 일반 과실을 사고 있죠. 즉 단독 사고 이런 거는 이제 미수선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지만 대물배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수선수리비를 금지할 수 없지만 자차는 약관으로서 미수선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불이면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그 자차가 100% 단독사고나 자차 100%인 일반 과실을 사고에서는 미수선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바뀌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의로 일부러라도 받아버린 겁니다. 일부러. 예, 일부러.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사기들 보면은요, 유형들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고 내기 좋은 게 뭐겠어요? 뭐, 가만히 서 있는 차 받는 것도 쉽겠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100%를 잘못이 되잖아요. 그럼 서로들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되면서 사고 내기 좋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진로 변경. 즉, 상대방이 이런 경우죠.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차가 있으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예. 상대방이 옆에 있는 차가 딱 들어오려고 해봐요. 그러면 가서 꽝 박혔죠. 예. 그러면은 이 차량이 우리가 경찰에 봐서 1차량, 이 차량이 2차량이 되겠죠. 피해 차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과실은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진로 변경 사고가 제일 많다. 예.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은 차선 들어오는 차 그냥 양보하지 않고 양보할까 말까 할까 말까 다 갖다 꽝 받아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제일 많고. 두 번째,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후미추돌. 예. 요거는 주로 이제 가피해자 간에 공모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앞에 차량과 뒷차량이 공모해서 들이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사고. 예. 세 번째가 보행자 사고고, 네 번째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즉, 우리 그런 거 있죠? 일방 차량 도로, 일방 도, 그, 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들어오면 일부러 받아버리는 거죠. 네. 또는 신호 위반 차량, 불법유선 차량 있으면 가서 받아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후진 차량 사고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유형에 따라 어떤 게 순서대로 많은지는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보면요, 예, 한 가지예요. 경미한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 입원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수리보다는 합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20대에서 40대. 예. 요거는 뭐 20대에서 40대 분들이, 30대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고요.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허위 과다입원은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40대 이상 여성.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40대 이상 여성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40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 남자분들은 어때요? 입원 못해요. 네, 입원 못합니다. 뭐 입원하려고 해도 어때요? 최소 기간밖에 입원을 못해요. 요즘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주 그 40시간 그 다음에 최장 연장 시간에서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차 사용을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예. 내가 뭔가 계획을 해서 휴가 쓰는 거하고 이런 사고는 어때요? 갑작스럽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직업적으로 입원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직장분들은 주로 입원 오래 하시는 분들이고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은 좀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럼 특히나 40대 여성분들은 뭐예요? 집에서 가사종사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여성, 주로 주부가 많습니다. 주부가.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은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좀 많답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또 광역시나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진로변경 사고가 좀 많고요. 지방은 후미추돌 사고가 좀 다수랍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특히나 뭐 렌트 비용이 고가다. 근데 이 렌트 비용 관련돼서도 지금 자동차 보험 대차료가 좀 바뀌었죠? 자동차 보험 대차료 기준이 변경되어 있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바뀐 거예요. 너무 간접손해가 커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동종의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동급으로 바뀐 이유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뭐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도 용도에 따라 어디까지,
뭐 출퇴근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차량을 이제 대차를 해주는데, 이런 것도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험 사기가 요거예요. 대인 합의금. 오토바이는 건들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넘어집니다. 그럼 뭐 사람이 다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자기 재산 손괴는 아까 말한 대로 같이 밑에 있는 방어랑 연계시켜서 자기 재물을 파손시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좀 못하네요. 보유불명. 보유불명. 즉, 가해자가 불명인 사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판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 2장을 보도록 할게요. 2장은 이제 허위 과다 입원, 과다 사고예요. 허위 과다. 예. 그러니까 주로 입원, 진단, 수술, 장애,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주로 이제 상해 질병, 어떤 장애보험 관련된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 사망이나 실종은 당연히 생명보험 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허위 과다 사고들, 이런 건또 자동차 보험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즉, 허위 과다 사고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상해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다 두루 걸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요, 요거예요. 요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일 때 어떠한 정황에 따라 이러한 혐의점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주로 조사할 것이냐 했을 때 입원 전 정황이나 입원 시 정황, 퇴원 후 정황을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셔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아, 입원 전 상황이구나, 아니면 입원 시 정황이구나, 또 입원 후 정황이구나, 이 구분 있죠? 그것만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이걸 외워가지고 하실 필요 있는 건 아니지만, 읽어봤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판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례에 대한 부분이요. 유형별 좀 판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허위 과다 입원은 50대 주부들이 좀 다수랍니다. 가족 공모가 크고요. 편취 금액도 점점 커서 지금 이제 6,500억 이상 적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내 어떠한 손실이 생겨요. 그런 게큰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95만 원을 투자한다면은 뭐 5만 원의 차이 있겠죠. 잘 할까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10만 원 이상이야. 그럼 안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데 한 5만 원 투자를 해요. 리스크는 10만 원이야. 예. 네. 그러면 좀할 만하죠.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거둘 수 있는 게 크다 하면은. 좀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직업도 보면 주부, 자영업, 무직.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직군들이에요. 그다음에 고액의 보험을 단기간에 집중 가입을 하죠. 말했잖아요. 장기간에 거쳐서 계약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해먹기 위해서 단기간에 짧고 굵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죠. 그래서 와, 136.7일이에요, 평균. 1회당 19일간 입원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 근무할 때, 거래처에 있는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염자인데, 뭐 2주밖에 입원이 안 된다, 병원에서. 2주 건강보험으로 입원을 했대요. 나머지 2주를 더 입원을 하고 싶대요. 그럼 건강보험 수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냥 자기 일반으로 계산해 달라. 그래서 그분이 한 달을 채웠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나오는 일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입원 일당이. 요즘은 그것 때문에 입원 일당도 지금 제약하고 있죠. 보험사별로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1년에 136.7일이면요, 생각해보세요. 3분의 1이 넘어요. 사회생활이 돼요? 아, 안 되겠죠. 그럼 136.7일 동안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제대로 있을까요? 아니겠죠. 외출하고 외박하고 막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건 정당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기죄 성립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제 보험금, 과다보험금 편취 의사가 장기 입원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엇보다도 실질이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의사로 하여금 오판.
유도하는 과다 장기반응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 통념상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과연 사기죄가 성립이 됐다 하면은 그 편취 금액이 어떻게 될까? 전체입니다, 전체. 지급본금 전체가 사기죄입니다. 공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100일을 입원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 병명은 예를 들어서 30일은 정상이다. 그럼 이게 빼는 게 빼서 70일에 해당되는 것만 편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100일이 사기죄에 대한 편취 금액이라는 거죠.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특히나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보험사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부지급하거나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당연히 성립합니다. 네, 성립합니다. 네. 우리가 심사에서 부지급 좀 했죠? 그래도 이게 사기죄 성립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사기면은요. 이제 유죄 결정 유형들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기억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한 판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은 이제 허위 경우 부분이고 이번에는 허위 사망이나 실종 보도록 할게요. 허위 사망이나 실종은 두 가지죠. 실제로 사망이나 실종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땡땡 아저씨 같이 네.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사망 진단서 나왔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른 사람 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속여갖고 사망진단서 발급받는, 즉 의사가 전혀 개입돼 있지 않은, 뭐 그러니까 의사의 의료인이 뭐 잘못했겠죠. 신원 확인 못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위변조도 있죠. 위변조도 외국에서 특히 서류 들어오는 거는 확인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런 어떤 외국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는 다시 한번 잘 확인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죠. 시신 발견이 어려운 경우로 해서 실종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지의무 위반인데 우리가 상법에 얘기가 됐죠.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했을 때는 그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다죠. 재량이에요. 재량.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회사가 계약 당시에 중대한 과실을 몰랐다. 예, 이럴 때 못한다? 할 수 없다. 예. 그럼 과연 고지의무 관련돼서 판례들을 보면은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요건 좀 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거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즉, 그 피보험자의 그런 병력을 알았다고 하면은 동일한 보험료를 받아서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예. 만약에 뭐 위장병이 있는 사람한테 상해, 뭐 질병보험을 든다 하면 어때요? 요즘 보험사들이 그러죠? 위, 부담보, 특약. 이렇게 담보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걸. 요즘 그런 거 있죠? 고령의 그 고객들, 이제 뭐 묻지마 보험. 뭐, 말로는 묻지마지만, 이제 무진단, 보험 같은 게 어때요? 적어도 보험료가 동일한 어떤 연령대의 진사보험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이런 거, 이런 부분이 고지의무인데 고지를 제대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민사상 고지의무가 어떤 보험사기 성립이라는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여기 보시면 판례에서는 질병 불고지하였으나 해당 부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안 하면은 보험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즉 내가 뭐 위쪽에 문제가 있는데 위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뭐 다리를 부상당한 거 요거 청구했다. 그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거 있죠. 제3자를 부인처럼 행세해서 부인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서면 동의서 작성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여러분들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거 있죠.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의 지문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네,
3번의 지문 갖고 사기죄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보기 지문으로요. 다음에 이제 허위 과다사고. 자동차 사고 쪽인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보통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나이롱 환자. 예.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절취 금액은 떨어지고 있어요. 1회당 절취 금액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번에 좀 많이 하게 해서 다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보면은 그런 거죠. 가피간에 공모를 해서 사고를 내는데, 예.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명씩 타고 딱 받아요. 그럼 여기 네 명이 피해자고, 여기 동생이 세 명이죠. 일곱 명이 되죠. 예.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최첨단을 달려요. 예. 조금 더 머리 쓰죠. 왜 굳이 다치고 하냐. 안 태워요. 예. 그리고 피해자 끼워놓기를 더 하죠. 피해자 끼워놓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극대화하려면은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유형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사기가 보통 우리가 연성이나 경성이라고 하는데, 예. 주로 이런 어떤 연성 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이런 거예요. 실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예, 부분. 그러니까 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 이걸 보험 처리 되는 걸로 속이는 게 연성사기고, 경성사기는 이렇게 가피 공모, 가해자, 피해자, 보통 공모라고 하죠. 고의사고예요, 고의사고. 요런 게 경성사기입니다. 일부러 내는 거. 근데 막 혼재돼 있어, 이게. 혼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거하고, 특히 우리 운전자 바꿔치기, 연성사기의 대표 주자인 운전자 바꿔치기는요, 비교적 적발하기가 좀 낫습니다. 비교적. 예. 비교적 수월하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이제 피해 과장 관련돼서 제 3장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요건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실무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 그 치료비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게 되면은 보험회사 있죠? 자동차 보험회사는 의료기관, 즉 병원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된다. 강행이에요. 이거를 보통 지불 보증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한도를 명시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의료기관은 이 지불 보증서 받게 되면은 어때요? 나중에 이거를 보험사로 청구해야 돼요. 환자한테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걸 직불 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불 금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진료 특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건 재량이겠죠. 뭐 자기가 치료하고 치료 안 받겠다 할 수 없죠. 네, 감면하면은. 근데 할 수 있다고. 우리 자배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면은 보험사는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허위 청구해도 주냐? 아니죠. 심사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일단은 30일 내에 주고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과거 얘기고 지금은 이 치료비 심사에 대해서 전문 심사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평원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여기에 이제 공익사업부 쪽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고 심평원에서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요 밑에 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지급하고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제 4장 볼게요. 부수범죄인데 요 부수범죄의 대표주자는 이겁니다. 사무장병원.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사무장병원. 즉 의료인을 고용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허가가 났죠. 영리 의료법인이 허가가 났습니다. 제주도에. 그 조건이 뭐예요?
외국인을 상대로만 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은. 내국인은 안 됩니다. 예. 내국인은 지금 의료법상 우리가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도록 돼 있죠. 예.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뭐 그분들이 뭐 땀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 많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죠. 예. 근데 정상적인 의료인이 병원을 설립해서 의료법에 따라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고용돼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 손해사정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어떠한 영향력을 완벽하게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 목이 까딱까딱 하는데.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무장 병원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무장 병원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협의의 사무장 병원과 광의의 사무장 병원입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개설한 병원들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협의의 사무장 병원이고 광의 좀 넓은 개념은 협의의 사무장 병원 플러스해서 뭐까지냐면은 지금 위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한 거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명의대요. 요것도 사무장 병원이고요. 동일한 의료인이 둘 이상의 병원을 가지고 자기 명의로 개설한 경우 이것까지가 광의의 사무장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 의료법에 보면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지방의료원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설립되어 있는 모든 병원들이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요 특히 생협이 많이 문제가 돼요. 생협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기출문제들도 보면은 어떤 병원을 누가 설립할 수 있는지 요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 기출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문제로 내기 딱 좋죠. 예. 그리고 요 파트에서 가장 문제가 100% 나오는 부분이 요 파트예요. 예. 부수범죄 관련돼서 특히 사무장 병원 관련돼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무장 병원들의 의료법상 위법행위 보면요. 이런 것도 많죠. 환자를 내가 직접 진찰했어요. 그런데 처방전을 다른 사람,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진료를 받는데 이제 실무를 좀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의사들 나이대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삼수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이겠지만 면허번호하고 나이대가 대충 매칭이 되거든요. 뭐 5만 원대는 대략 몇 살 정도, 6만 원대는 어느 정도. 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 한 7만 번, 8만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7만 번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6만에서 7만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면허번호 너무 높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런 경우들은 뭐예요? 뭐 거기서 대놓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그분 명의로 과연 처방전이 맞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내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즉 A라는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진찰을 하고 B 명의로 처방전이 나가죠. 이것도 위법이다. 그 얘기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무장 병원에 건보 청구 있죠. 우리 건강보험 청구 사기죄 성립하고 당연히 성립합니다. 네. 사무장 병원은요. 정당한 진료 행위에도 청구해도 이것도 위법이에요. 왜? 뼛속부터 태생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장 병원에서 전체 건보 10억을 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뭐 정당한 의료 행위도 있었겠죠. 부당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혼자 막 섞여 있었겠죠. 막. 이거는 그러면 빼는 거냐? 아니요. 전체 이게 다 위법이라는 겁니다. 사무장 병원만 되면은 건보는 다 편취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특경가법이라고 있는데 징역형이 기본이고요. 부당청구금액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좀 금액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의료법상에 면허 정지가 있고 면허 취소가 있거든요. 예, 1년 내에 면허 정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장한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한 때,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을 때, 자진신고 시 처분이나 감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상 결격사유 볼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면허 취소돼봤자 어떻게 해요? 3년 지나면 재교부합니다. 3년 지나면 재교부해요.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해서 재교부가 안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답니다. 딱 한 명. 나머지는 다 재교부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구 박탈이 아니에요. 네. 자격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다시 의사고시 보고 아니에요. 3년 지나고 재교부 청구하면 돼요. 3년 내 재교부가 불가할 뿐이지 재교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문제 이게. 네. 그래서 결격 사유는 취소되는 게 요거 네 가지예요. 네 가지에 해당되면은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 경우와 1년 내 형질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무장 병원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된다? 지급한 급여 전부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개별 환자들이 입원이 허위 과다 입원을 입증해야 하는 민영보험과 달리 예.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보험은 결국 이 병원에서 A와 B와 C가 진료받았으면 이 사람 입원이 적절한 거냐? 뭐 부적절한 거냐? 이거를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려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무장 병원 나오면 사실만 입증하면 돼요. 그럼 다 이게 전액 편취를 해서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판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2편 우리 그 조사 실무 파트 있죠? 예, 실무 파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